지금까지 15년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늘 올라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신발 안에 까는 깔창이라고 해요. 예. 깔창 위에 올라가야만 비로소. 아, 시성이야. 진짜 깔창이 소개를 해도 뭔가 완성되는 느낌. 저도 그래서 요즘 운동화 속에 넣어봤더니, 야, 이 맛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휘성입니다. 아니, 그때만 해도 드럭 레스토랑이 아니었죠, 이름이? 네, 그냥 정준영 밴드였는데 네. 너무 정준영만 이렇게 돋보이는 것 같아서 네. 저희 드럭 레스토랑으로 멤버 변화는 없었던 거죠? 그 네, 정준영 저희... 밴드를 하면서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 네. 밴드 그 멤버 여러분들 좀 인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직접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조대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준영 뒤에서 베이스 치는 정석원입니다. 정석원 씨. 안녕하세요. 정준영 뒤에서 박자를 막고 근데 지금 이런 멘트를 들어본 느낌은 모두가 다 앞에서 연주하고 싶나 봐요. 다 뒤에서 지금 그러니까. 연주했다는 말을 다 하시네. 정준영 밴드랑 다를 게 없네요. 유럽 투어는 어디 어디 다니고? 아까 체코도 나왔던 거 같아요. 러시아 10개 도시 해가지고 성황리에? 그다음에 굉장히 연습도 많이 되고 밴드로서 좀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술이 좀 늘어졌는데 공연 끝나고 보드카만 마시니까 센스를 마시니까 약은 술이야. 뭐 어쨌든 저희 준비한 대로 네. 열심히 해서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아니 그리고 사실 소개 멘트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휘성 씨가 좀 화가 났어요. 또 멋있게 데뷔해갖고 또 이런 걸로 또 이렇게 돼. 포장이 또. 아니 근데 뭐 지금 뭐 올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건강 깔창. 토품 잘 되는 거. 그런 게 있구나. 그 정도는 뭐. 자 좋습니다. 우리. 뭐 전 세계 유럽을 울린 우리 드럭 레스토랑 그리고 여러 가지 발성이 있지만은 가성 진성 다 떠나도 최고의 발성은 휘성 화이팅!